이현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경기 KCC가 연패 탈출에 성공했는데요. 저 5번 측면 안 당했으면 저 수훈 선수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너무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잖아요. 제가 5번 측 당해서 이긴 거 아닐까. 왜 이러세요? 네. 뭐 선수들이 다 열심히 연패 끊으려고 해가지고 이겼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 라이온스 선수를 중심으로 다 같이 한 발 더 뛰고 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전태풍 선수와는 또 다른 스타일의 이현민 가드의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본인만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? 딱히 스타일이라고 할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같이 농구를 했으면 하는 제가 추구하는 농구가 좀 그거거든요. 좀 혼자 하는 농구보다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농구를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농구입니다. 올 시즌 오리온에서 삼성에서 KCC 유니폼을 좀 입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어떤가요? 뭐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뭐 KCC까지 오게 됐는데 다른 시즌보다는 좀 준비를 더 했던 것 같아요. 좀 오리온스, 뭐 삼성 만나면 더 잘해야겠다,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첫 경기 오리온스랑 했는데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아직 경기 많이 남았어요? 네,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죠? 이현민 선수 키 작은 거 아닙니다. 네, 저 작지 않습니다. 어때요? 저랑 서니까 좀 좋죠? 좋습니다. 네, 오늘도 이현민 선수의 멋진 말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